내 영혼이 모든 것에 통하게 하소서. 사실은 모든 것에 통하게 해달라는 건데 진짜는 뭐냐면은 다 통해 있어 이미 다 통해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느냐? 다 통하고 연결돼 있는데 자기의 개체로서의 욕망이 딱. 함을 만들어 나 가지고 연결 안 되어 있다고 통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요 본래 통해 있지 않은데 통하게 하는 것이냐. 본래 통해 있는데 막혀 있는 것을 뚫어 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복원하느냐. 이 관점이거든. 본래는 뭐다? 본래는 다 통해 있어. 이거는 자기 희망 사항하고 관계 없어. 그 통해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연이라고 그래. 연결되어 있던 통하지 않으면 무슨 인연이야 그지 아, 인간끼리는 인연이 국한되어 있잖아 하지만 땅에서 보면은 다 통해 있고 하늘에서 보면 저 어, 신까지 다 통해 있다 내 혼이 다 통해 있는데 자기 욕망이 딱딱딱 그 통해 있는 걸다 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깝깝해 나안 통해 있어 몰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이길 가는 사람도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볼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고 있다. 모두 부처다 하는 게 모든 것에 다 통해 있고 모든 것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나. 그 나를 확인해 가는 거지. 본래 막힌 걸 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요거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에 어, 모든 것에 통하게 해달라고 써놨지만은 실제로는 통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다. 본래 막힌 것은 없다. 그거 잘 이해를 하세요. 신과도 다 통에 있는데 왜 불통이 되어 있느냐 지금. 자기가 담을 사서 그런 거지. 그래서 통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통에 있습니다. 제 영문이 하늘의 소리 밝게 듣고 하소서. 제 영혼이 생명의 마음 밝게 듣게 하소서. 통에 있으니까 하늘의 소리도 항상 들리고 그 생명의 마음도 내가 듣고 있어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듣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지. 못 듣다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신의 소리도 듣고 막 자연물에 내는 소리도 듣고. 그래 됐다 진짜 이게 뭐냐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본래 물고가 터있은 었걸 자기가 땜을 사가 막아놨던 그 땜이 없어져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야 그러면 영능력 신통력의 본질은 뭐냐 내가 그 땜을 허물어 가면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처음부터 달려들면은 그 욕망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땜은 통에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땜은 욕망이 만든 땜이거든. 그러면 영능력, 신통력을 가지고, 가질길 원한 것도 욕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땜을 더 강화시켜. 그래서 더안 돼. 그래서 꾸준히 그땜 내가 욕망으로 지어 놓은 그 물꼬를 가로막는 댐을 부서뜨리고 나면은 물길은 저절로 본래 통해 있었으니까 통하게 되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스럽다. 하는 거, 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능력, 신통력이 언제 생길지는 아, 자기가 몰라. 기대하거나, 이게 바라거나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생겨.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하늘과 땅과 모든 일체 생명과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존재들이 전부 다또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줄로 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 통해 있다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 이, 이거 이걸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만 어, 이렇게 소멸 시켜 버리면 되는 일이야. 자 그다음. 제 영혼이 모든 생명을 공경하게 하소서. 내가 모든 생명 속에 내, 나, 나의 혼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나 자신을, 그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 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화경에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공경합니다. 상불경 보살.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뭘 의미해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경하고 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게 상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다. 내가 당신 혼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부처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되잖아.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은 뭐다?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고 있는 중이다.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그 그래 깔아뭉개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자기도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하지 마라.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뭐신 앞에서 뭐 그렇다 이거는 엉터리 얘기고 그건 저쪽 동네에서 뭐 떠벌리는 헛소리고 실제로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할때 내가 일체 신부터 개미 한 마리 나뭇잎 하나에까지 내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냐 그래서 거기서 불의가 나오는 거야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그래서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게 뭐다? 나 자신을 스스로 내 자성부를 떠받치는 거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부처님에게 기이하는 것이다.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 그럼 뭐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문제라. 상대 속에 내가 들어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한테 함부로 할수 있겠나 못하지.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근데 안 보여서 그냥 하는 거거든. 너는 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말 들어야 돼. 그리고 안 들으면 짓 밟고 빼앗고 죽이고 이러잖아. 그래서 신분 제도, 계급 신분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이제 민주주의로 표면적인 건좀 없앴는데 아직 알맹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수많은 생을 살면서 왜 다양한 다양한 그 계급 속에 신분으로 살고 왜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살까 생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하나의 존재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체 대상 속에 내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환생할 때.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내 혼이 상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로 또 태어난다. 그래서 사해 일가다. 형제 자매다 모두가. 형제 자매다 하면 안 맞아. 요새 형제 자매끼리 왼수 많이 되고 하니까. 네 몸이 내 몸이고 내네 몸이 네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 잘못하면 이제 불륜 나는 거지만은. 어, 그 의미가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을 인류가 받아들이면 금세 이 인간 사회가 천국 극락이 되고요. 신을 믿든 안 믿든, 선하든 악하든 일체 관계 없어. 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일체 존재, 자연물과 일체 생명 속에 내가 다 들어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산소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 이 공간에 있으니까, 그 산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산단 말이야. 그 이제 산소는 확인을 했어. 근데 이 아직 그영 차원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대 혼이 그렇게 느껴지고 신도 느껴지고 이렇게 다 이제 스스로 그냥 알게 된단 말이야. 진리는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야. 그건 엉터리야.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진리야.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물론 그게 서성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근본은 그래. 그래서 상대가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막 기뻐한다. 왜?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이 기뻐하니까. 상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한다.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이 슬퍼지니까 나도 슬퍼진다. 그런데 그 반대가 인간이지. 상대가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막 시기 질투심이 나고 열 받아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내가 상대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에게 전달돼 가지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와 나 사이는 멀어지고 인연에서 안 좋은 성격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어, 이렇게 실제로 돼 있어. 그이 인연줄 신줄, 조상줄, 이 대표가 칠성줄이야. 왜? 우리 모두 별의 자손들이잖아. 별빛 안 받는 사람 이나 없지. 별빛 안 받는 생명체 없지. 천기 안 받는 생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것까지 아는 단계까지 인류가 나아가야 이 세상이 비로소 천국 극락이 돼간다. 그때 악마들, 악령들이 날뛰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그렇게 돼 간다는 거. 그래서 혹시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마음을 거두시오. 뭐다 상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돼.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면 내가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인연의 엄중함을 안다는 것과 일맥상통해. 왜? 왜 엄중하냐? 상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할 때 일심 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공식화시키는 게 결혼이야. 몸을 통해서 공식화시키는 제도가 결혼 제도야. 이제 공식화시키기 싫다 이거야. 몸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상대하고 부딪히면. 아, 어쨌든 인간 사회는 그래 변해가고 있지만 하늘의 법은 불변이다. 음,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공경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이렇게 모두로부터 공경받는 존재로 되어가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거잘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 제 영혼이 신의 지혜 잘 깨치게 하소서 모든 것에 통하는 게 신의 지혜니까 우선 통해야 신의 지혜 부처님 지혜를 가지지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져? 그거는 부분적인 인간의 지혜일 뿐이지 제 영혼이 무생의 길잘 나가게 하소서. 무생의 길은 뭐냐? 자, 생겨남이 없다.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길. 이게 뭐냐 하면, 살아서 영혼세계 차원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 그게 무생이야. 살아있으면서 내가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몸을 벗어도 이미 영혼 세계 차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몸이 사라진다 하는 것에 매이지 않게 돼 그지 왜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걸 무생이라고 그래 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번뇌가 생길 게 있어 없어 없게 돼왜 이 세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한한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상념이 안 생겨 그게 무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번뇌 망상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보다 큰 차원으로 나아가야지 소멸이 되지 요 속에만 의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그 번뇌 망상이 안 생길 수가 있나. 봐. 저... 그 우주에서 이 세계에 내려, 내려다 봐. 번뇌망상 생길 게 있어 없어. 지구공이 탁구공만 한데, 그, 그 속에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안 생기지. 근데 요 속에만 살고 있고, 여기에만 의식이 매여있어뭐 여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고 저렇고, 온갖 번뇌망상이 다 생겨나잖아. 그래서 번뇌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이 세계에서 생기는 상념이 필요 없는 세계 이 세계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세계 그게 영혼 세계 차원 아니냐 그래야 무생이 된다 왜냐 욕망 탐욕 번뇌로 인해서 내가 생사를 받으니까 이게 생겨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지 무생이 되고 해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생이라 하고, 뭐 남이 없다 하면 살아서 내가 영혼 세계 차원으로 완전히 의식이 이전해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 그 뭐냐? 영혼 세계 차원은 식으로 얘기하면 제8 아라야식을 넘어서, 뭐다? 제9식, 열의장식 암마라식. 그 식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 이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시공간에서 보면은 영혼세계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가 된단 말이야. 다보고 안단 말이야. 그럼 이 세계 시간 공간, 물리적인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게 돼.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했다. 그리고 경계가 없게 된다. 경계가 몸을 기준으로 영혼세계, 물질세계에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 있으면서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영혼 세계도 내 세계가 되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 세계도 내 세계가 되지 그러면 영혼 세계 물질 세계를 내가 자유로 오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야 한계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귀신을 천도한다 할때 물질 세계 여기 머물고 있는 귀신을 영혼 세계 신의 세계 마음대로 데려다 줄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래 그때 영혼을 천도시킬 수가 있게 돼 여기서 행사하는 게 아니야 영혼천도는 실제로 데려다 주는 거지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영혼세계는 우리 몸을 가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뭐다? 몸을 가지고 있는 걸 살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사후세계가 영혼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사후세계 속에 이미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선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세번 뭐 죽어야 된다 사후세계 살아있으면서 들어갔어 그걸 무생이라고 그래 그럼 이 세계에 대해서 번뇌를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이제 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 이렇게 이 불교 용어가 우리 물질세계 그리고 여기 의식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 이 영혼세계 신의세계 이 삼계 물질을 위주로 한 세계세계 세계. 어, 여기를 자유로이 오갈 때 무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생의 길을 잘 나아가게 하소서. 내 영혼도 이 세계 경계와 한계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앞전생에 죽었을 때 신의 세계에 영혼이 들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다가 또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도 인간의식 속에 갇혀 있어가 인간 영혼밖에 안 된다고 수준이. 근데 내 영혼의 본래 성품은 불성, 신성, 그 자체라고. 그래서, 어, 신의 세계에서 신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본래 내 영혼의 성품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이 무생의 길이라는 거는 살아서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걸 무생이라고 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될 시대가 됐어. 이론적으로 뭐, 음, 이렇게 뭐, 아, 표현을 고상하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용어들은 실제 어떤 상태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 상태가 되보지 못한 사람은 그 단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학성은 불도에 들지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무생을 얻는 응. 요걸 어 목표로 해서 가는 길이야. 그럼 살아서 무생을 얻으면. 그 다음 생은 자유야. 무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은 자유야.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영원히 안 태어나고. 뭐 자유. 그 생이 자유면 사도 자유지. 그 생사가 자유가 되는 존재가 화신이야. 화신은 딱 생겨났다가 원하면 언젠지 사라지잖아. 생사 자유가 된 존재가 화신이야. 그래서 대우주 비로자나 법신불이 이렇게 화신으로 온 분이 어스가모니 부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보여줬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한참 동안 이 땅에서 없어진 시기가 나와 어디 가도 아, 없어. 그저 도솔천 도리천에도 가고 이게 무생을 이룬 걸 보여주는 거야. 살아서 영혼 세계, 신의 세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그 무생이야 그게. 그래서 어, 돌아가신 마야 부인도 만나고 저저 저 세계 올라가서. 이게 설법하고 교화가 부처되게 만들고 다시 오고. 이 자유지. 근데 내 혼은 그게 되나? 이 몸에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같이 번뇌망상으로 엉켜있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서 뭐. 그래서 이 무생이란 게 살아서 영혼세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 실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영혼이 언제 어디서나 칠성님 착. 야이 칠성님은 하늘에 항상 밤에 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 어 이렇게 이제 칠성님께 내 영혼의 인도를 반야심을 가지고 어, 청하, 청하면 됩니다 <목소리>